2세트 이제는 추격을 해야 하는 안드레스 카리온. 아니 복잡한 상황이에요. 지금 왼쪽 회전을 줄수 없어요. 당점이 지금 가려 있어서. 쓰리뱅크를 짧게 포쿠션 이상으로 지금 노릴 수가 있죠. 아, 좋아요. 네, 굿샷이네요. 한 번의 고민 이후에 단숨에 두 점을 획득합니다. 다시 역전. 고민이 많았던 상황인데 오른쪽 아래쪽으로 살짝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짧은 구질로 변화를 시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둘 중에 하나가 이제 먼저 맞아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강한 스트로크가 있었어요. 그렇죠. 확률을 잘 꿰뚫어 본 그런 샷이었죠. 기분 좋은 뱅크샷 이후에 또 다시 흐름을 타려하고 있죠. 연속 3득점에 성공합니다. 7대 5. 두 선수는 모두 그 어린 시절에 당구에 입문한 선수들이잖아요. 예. 이집트에서도 한번 두 선수가 서로의 경기력을 한번 볼수 있는 그 시간도 있었고요. 이런 게 바로 이제 기초 기술이거든요. 그 회전이 앞돌리기로 득점 네, 성공. 필요 없었고 두께 하나만 겨냥을 잘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잘 맞췄습니다. 굳이 본다면은 뒤돌리기도 길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자신이 확률은 지금의 이 길이 더 높았다라고 판단한 거죠. 뒤돌리기는 이제 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무리를 이제 하지 않는 거죠. 신종 선수 약간 좀 지물해 보이는 표정인데 실수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네. 깔끔하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연속 5득점. 오른쪽 아래쪽 살짝 당점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적절한 스피드로 원에서 투갈때 약간의 커브를 노리는 거죠. 정말 카리온 선수를 보면은 기본기가 탄탄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네. 드는데요. 그 스페인 선수들의 어떤 현재 두 선수의 점수 차는 석점 차고요. 정확하게 흰 공의 왼쪽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흰 공, 네, 네. 좋습니다. 단숨에 두 점. 이제 점수는 한점 차입니다. 두 선수가 아주 7이닝부터 치열한 그런 공방을 보여주네요. 단장단 길게죠. 들어가면 다음 공까지도 연결이 가능한 배치입니다. 어우, 잘 포착했죠. 완벽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연속 득점에 성공하고 있고요. 이런 공을 맞춘 이후에 또 나의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득점 방법으로 지금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서 참 무서운 거죠. 네. 바로 이 포지션입니다. 그렇죠. 지금 5 쿠션은 아주 좋은 배치죠. 키스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공까지 지금 모이고 있는데요. 결과 좋았습니다. 연속 4득점. 이번에 3로 바로 노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바로 갑니다. 네, 좋아요. 확실히 뭐 공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게 확률이 높고 하는 걸뭐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있는 카리온 선수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크게 무리하지 않고 다음 포지션까지 생각하면서 침착한 경기 운영. 그러면서 어느새 세트 포인트고요. 지금 원뱅크 빨간 공 쪽으로 너치가 있는데, 네, 지금은
투뱅크 선택을 안 했죠. 아, 오, 좋아요. 네. 이렇게 2세트를 마무리 짓네요. 아, 신정준 선수 9이닝 3점 이후에가 앞돌리기 너무 아쉬운 그런 또 두 번째 세트가 됐습니다. 네. 분명 추격하는 흐름을 보여줬던 신정주 선수인데 그 위기의 순간에는 카리온 선수의 장타가 빛을 발휘하면서 역전의 역전을 거듭한 두 번째 세트.